일단 던전 스트라이커는 레트로 게임의 재해석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그런 레트로 게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탄탄한 시스템들과 또 예전에는 좀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됐었지만은 네, 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뭐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. 저희는 특정 유저가 특정 게임을 즐긴다라는 거는 선입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던전 스트라이커의 제작 타겟이었고요. 그 모두에는 물론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일단 저희 스스로 재미있게 할 수 없는 게임을 유저들한테 재밌는 게임이다라고 말하게 선보이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던전 스트라이커는 작지만 강한 영웅 이런 모토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그 빠른 전투 속도를 네트워크 환경에서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서버가 멀고 느려지더라도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SD 캐릭터들을 봤을 때는 눈 크고 귀여운 이런 쪽으로 많이 캐주얼이 흘러 있는데 좀 더 진지하고 약간 너무 가볍지 않은 쪽으로 그냥 모니터 진지하게 하고 캐릭터는 너무 귀엽지 않게 표현하려고. 일반적인 RPG와 달리 한 캐릭터가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직업을 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을 키우면서 그동안 습득했던 스킬들을 다른 직업에 계승해가지고 더 강한 캐릭터를 만들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유저들이 게임을 한 번,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맵이라는 요소를 개발 초기부터 신경을 써서 넣었거든요. 유저들이 같은 던전을 들어갈 때도 매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맵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액션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. 리얼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품도 많이 들고 되게 이제 액션감을 확실히 보여주기에는 좀 제한 조건도 많을 것 같아서 이펙트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 쪽에서 캐주얼 2등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여러 가지 요소, 뭐 새로운 맵이나 새로운 버프나 새로운 아이템이나 근데 그 중에서 역시 가장 기대할 만한 거는 새로 추가된 직업들이죠. 그러니까 모든 직업들을 플레이해 주시고 그 직업들을 계승해서 자신만의 원하는 강력한 캐릭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. 아마 CBT보다 OBT 때는 훨씬 더 쾌적한 플레이, 렉 없이 쾌적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. OBT 이후에는 사실 게임을 같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유저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 줄 수 있는지. 유저분들이 원하는 게임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개발했었던 게임인 것 같고 뭐 처음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분들과 좀 소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던전 스트라이커가 되겠습니다. 던스 많이 즐겨주시고요.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